있습니다. 사실 선전 작가가 선생님 다음 테마를 어떻게 할까 싶다가 제가 쭉해본 문자라는 이미지를 화두를 그 도자기 표현한 작품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백자의 한마리에다가 접목한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 비전하는 입체적인 작품을 조금 갖게 해서 그간 백자 한마리 갖고 있는 그 자유스럽고 단순하면서 공유한 그런 느낌에서 약간 색채를 또 서보면서 표현해봤을 때 문자를 이렇게 새기고 가가고 변하는 남대로 즐거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. 약간 기존에 하던 도자기 색깔은 일단 천문자 포기해야 되는 단순한 색깔이었는데 회화에서 나타난 그런 밝고 또 화려한 색채를 제가 이번에 6~7가지 알로를 해서 색채를 쓰면서 고화된 작품을 해보면서 약간 큰 앙에도 뭐 작은 앙에도 대교 독학도 해봤습니다. 또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이게 전시를 앞두고 지난 목요일날 갑자기 봤었습니다. 제가 사고 안 내고 서울에만 그냥 근무 중에 사악해 또 미쳤어요. 중간에 그러면 코나 모셔서 조심하세요. 학교에서 코나 부모다 동시에 맞춰서 가고 이몸이 예예 내려오더라고 하니까 물론 전시 보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식밥은 내일 풀었으면 그래서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이제 나한테 아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죄송성 남들한 이 선정되면서 이 좋은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기 위한 액땜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더다시 자유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아주 귀한 시간에 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기보다는 같이 공감을 나누고 예술을 사랑하고 같이 느낌을 가진 우리 이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아까 박형선 선생님이 뭐 원장님, 관장님, 회장님, 뭐 선정 작가 위원님들 인사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특별히 그러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. 그럼 혹시 모든 분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, 행복한 이 가을 밤이 되시고 마친 다음에 옆에 저희들 저를 끌어도 조금 준비했습니다. 부족하게 같이 한 번 빠짐없이 다 함께 가셔가지고 오늘 시간 즐겁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